예, 지금 여기 한 오이밭이거든요. 이제 심은 지 17일 정도 된 네. 오이인데 지금 시기에는 네. 좀 어떤 관리를 해주는 게 지금 시기에는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는 적심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예, 지금 적심 재배죠 지금.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나무를 많이 키우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초반에는요? 그래서 영양생장 쪽으로 예.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차열방도 씌우시고 예. 스프링클러도 돌리시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그 이중하우스 농가보다 온도 관리가 가장 잘 되는. 예, 지금 예, 한낮인데도 그렇게 네. 덥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다른 그 하우스보다도 한 2, 3도 정도 더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낮에도 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예. 차열망이라고 했고, 이제 바깥에 이제 하얀색 예, 예. 그 씌우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뭐 일반보다 햇빛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상관이 없나요? 차광망보다 이 차열망의 투과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네. 좀 가격 면에서도 좀 비싼 편은 있는데 거의 다 이걸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 지금 워낙에 지금 뜨거우니까. 예, 맞습니다. 오히려 차광망을 하셨으면 지금 이제 줄기 마디 보셨을 때 더 네. 길게 빠지셨을 거예요. 네. 아무리 뜨거워도 이제 차광망을 네. 하시긴 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지금 차광망을 씌운 데인데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너무 고운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이렇게 차광망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제 예, 예. 차광망, 차열망, 그다음에 이제 커튼을 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예. 예. 근데 커튼이랑 이제 차광망을 사용을 하시면 거의 진짜 그늘을 만드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차열망 그 씌우신 포장보다 보시면은 잎 사이즈도 작고요. 아, 잎이 훨씬 작네. 네. 잎 색은 더 진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예. 마디를 보시면 좀 약간 우짤한 걸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잎 두께 면에서도 이제 되게 얇은 편이에요. 확실히 입이 많이 작네요, 거기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햇빛을 좀 받을 수 있게 차열망을 좀 사용하시는 게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지금 비 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네. 스프링클러로 그렇죠. 네. 물을 돌리시니까 네. 온도도 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는 무조건 일단 나무를 키운다고 보셔야 돼요. 네. 초반에도 네.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초반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정식하고 나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집게 작업 하시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포기관주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더웠기 때문에 네. 포기관주를 거의 매일 들어가신 상황이세요. 아, 매일요? 네네. 왜냐면 증산작용이 너무 빠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점적으로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포기로 하는? 기본적으로 점적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주시다 보면 오히려 여기 이 부분이 과습이 돼요. 아, 과습이 돼서? 예, 예. 아, 초반에 뿌리를 좀 이제 네. 잘 뻗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과습이 돼서 잔로병도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이 체인 상태에서 이제 햇빛을 많이 받고 이러면 이 부분이 네, 네. 물이 데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온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영양성장으로 초반에 많이 유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영양적인 관리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밑거름은 다 돼 있을 텐데. 네네. 예. 지금 저희 지역은 이제 이렇게 가을 잡기 거는 이제 재군형칙이라고 해가지고 밭갈이를 안 하고 그 자리에 땅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 소독을 하신 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삭코트만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아,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바삭코트가 이렇게 네.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바삭코트를 넣어서 네. 구멍치기를 한 거죠. 지금 파고 처리를 해서 이렇게 넣은 건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삭코트가 떨어진 게 보이는데. 네. 기본적으로 농가분들이 대부분 이 잡기에는 구멍치기로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농가분들은 네. 그냥 심으시는 거죠.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토양 소독만 하시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잡기에 남은 이제 양분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부족하진 않나요? 양분이? 어때요? 바삭코트 넣으신 거랑 안 넣으신 거랑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바삭코트를 넣으면은 세력 유지도 그렇고 예. 이제 오이가 이제 착과를 했을 때도 이제 급격하게 세력이 저하되고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 바삭코트를 넣지 않으신 그 곳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력이 등락폭이 너무 심해요. 예. 네. 다음 잡기 이어갈 때 뭐 다른 작물을 심으시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수박하다 멜론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여기는 오이하다가 또 네. 오이 하시는 건데 예예. 예. 어쨌든 이제 로터를 안 치고 두둑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구멍치기라고 하는데 농가분들이 네네. 이거 하실 때는 꼭 바삭코트를 파고 처리하는 게 예, 저는 항상 네. 그 필수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네. 17일차인데 굉장히 생육 상태가 지금 좋죠. 예예. 고온기 치고는
정말 이 잎 상태도 그렇고 잎 사이즈도 그렇고 네, 뭐 되게 좋아요 생 상태가. 네네. 생 상태가 네.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네. 무자라지도 않았고요. 예, 초반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뭐 관주비료 같은 거 사용 안 하나요? 아직 그 관주비료를 운영을 하진 않고 있어요. 아직은 안 하시고. 예, 아직 꽃도 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 잘 주고. 네네. 기본적으로 바삭코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예. 지금 이제 이 시기에 그 방제는 좀 어떤 걸 좀? 방제는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이제 응애 방제부터 하세요. 응애부터? 참원지 응애가 이제 예.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 참원지 응애 이제 총체벌레 예, 예. 예 그거 위주로 이제 방제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는 다 이제 청벌레 피해요. 나방애벌레 피해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응애 총체를 1차적으로 방제를 하시고 2차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청벌레 위주로 방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살균제는 이제 흰가루 먼저 들어갑니다. 흰가루부터 예예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온기긴 한데 습도 너무 높다 보니까 흰가루가 좀 거의 없는 상황이세요. 뭐에 흰가루 아니면 녹균이 제일 문제니까. 예, 예. 그렇죠. 녹균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녹균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과 이후부터 이제 비료 이제 관수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기본적으로 좀 찬바람 불 때부터 미리 예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녹균이 좀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